보마 이제는 7월 31일 오후 11시까지만 판매가 됩니다. 어떤 내용이 판매가 되냐고요? 바로 제가 급여랑 그 다음에 유산 보장 축소예요. 유산 쪽으로 솔직하게 손해보험 쪽 특히 N사, D사 워낙 저렴하잖아요. 가성비가 M사 같은 경우는 유산 납입 면제, 유병자 납입 면제도 탑재가 되었고요. 이런 부분들도 매우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저 보호망이 봤을 때는 일반암에 20%만 보장이 되잖아요. 일반암에 20%면 1억을 넣어야 2천만원 가입이 되고요. 2억을 넣어야 4천만원 가입이 돼요. 3억을 넣어야 6천만원이 돼요. 하지만 3억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요. 한 4,50만원 나올 거예요. 정말요. 자, 도토보님, 유담은 기존에 3천 있는데 추가 가입이 가능해요. 네, 가입이 7천, 8천 더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. 안플리님, 유삼 나이 제한 있냐? 유삼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. 뭐 60대, 65대도 가입 한도가 적긴 하지만 가입은 가능해요. 자, 골든마님, 유삼 한도 제한은 있나요? 네, 손해보험은 어깨누적 5천이고요. 생명보험은 한 7천 정도 되는데 어깨누적 안보대사끼리 가입하면 지금 1억 4천, 아 농협 빼면 1억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겠네요. 자, 로비님, 보호망이 유사만도 높은 곳은 어딘지 알려주세요. 한 회사 넣으려고요. AB에 40대 전까지 중복해서 유사함 8천만까지 가입되고요. 그 다음에 40대 넘으면 7천까지 중복해서 내부자 가입이 가능하다. 여수선님,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장기화 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가입이 가능합니다. 합병증이라도. 지금 고지상도 고지 머리 쪽만 고지하기 때문에 머리만 빼놓고는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. 가입하고 장기형 등급 신청하면 바로 생활자금 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. 우리 라이나 재가급여는 생활자금은 장기형 등급은 면책 감액기여 없이 가입하고 바로 신청하면 매월 50만원씩 20대까지 가능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